숄더 프레스 머신을 사실은 거의 잘 안 쓰는데 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요 숄더 프레스 머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게를 세 군데다 꽂을 수 있는데 각각 꽂는 부위마다 느낌이 달라져요. 많이 기다리셨죠? 어깨. 어깨 운동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운동 전에 제 비법입니다. 이제 기력이 없습니다. 전 탄수화물에 의존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블랙 버틀 앤 핑크 버틀. 블랙 핑크 버틀에다가 베타 알라닌 그리고 아이언맥스 베르세르크 부스터 섞어 마시고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버틀은 이따가 먹을 겁니다. 참고로. 빈바 그냥 가볍게 10개만 하겠습니다. 와, 느낌이 쎄한데? 오늘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종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 첫 세트로 가져가기 전에 워밍업으로 풀업을 하시면 좋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차피 오버헤드 프레스 자체가 풀업 거꾸로 하시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랑 동작이죠, 서로. 그래서 네거티브 신경 쓰면서 풀업 한 세트만 끝까지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어제 등에서 아파요. 오, 좋은데? 두 번째 세트는 또 느낌이 좋네. 한 번만 더 오면 어려울게. 한 번만 더. 좋아요. 아, 요새 제가 굉장히 특별히 좋아하는 4인조 여자 그룹이 있죠. 누구 같아요? 에스파. 에이, 어떻게 하늘 아래 둘입니까? 걸그룹은 블랙핑크 하나지. 저는 빅마마. 빅마마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노래 진짜 맨날 듣습니다. 소름이 진짜 계속 돋아. 그 딩고 라이브 그거부터 해서 그래서 정주행을 맨날 이제 하다가 잠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지영 씨라고 있죠. 이지영 씨가 허스키 보이스가 또 되게 특출난데 허스키 보이스 하면 또 이제 보디빌더들이 또 많으니까 여자분들 가끔 이제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허스키해졌다고 하는데 아, 부럽습니다. 저는 아무리 수업을 많이 해도 목소리가 안 허스키해져가지고 허스키해주고 싶네. 두 달 전에 제가 대회 서폿 가서 소리 하도 지르고 평상시에 또 수업 많이 하고 이러니까 진짜 정말 성대에 무리가 와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성대 결절은 아니고 그냥 이제 성대에 무리가 갔더라고요. 네, 쉽게 그렇게 목소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요. 가자. 원래 컨디션 안 좋으면 저는 50kg인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오늘 한번 해볼게요.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번 시즌이 힘드네요. 아, 안 힘들었던 적은 없지만 유독 뭔가 심적으로 더 부담이 돼요. 그 올림픽 선수들 보면 4년 동안 진짜 정말 피땀 흘리면서 운동을 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도 본선 무대에서 이렇게 실수들을 많이 하죠. 그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그럼 보디빌더들이라고 다를까. 운동을 할 때 실수 안 하는 선수들 없습니다. 운동이란 거는 항상 실수가 있게 마련이고요. 운동 거듭하면서 그 실수를 계속 최소화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프리웨이트를 매일같이 훈련하시고 프리웨이트를 하면서 겪는 문제들을 계속 조금씩 소거해 나가시다 보면 항상 좋은 훈련을 해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항상 그렇답니다. 마음에 들 때가 있고 안 들 때가 있고 10개를 하더라도 한두 개는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게 그런 과정이 우리가 프리웨이트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단지 그냥 근육을 키우기 위한 게 아니죠. 아, 훈련한 지 25분이 지났네요. 아니, 밀리터리 프레스 3세트 했는데 25분이 걸렸습니다. 물론 워밍업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지만 그래서 바벨 훈련은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드는 느낌이 아, 운동을 아, 충분히 했다. 아, 이대로 그만두긴 좀 아쉽겠지만 물론 어느 정도 됐다 이 느낌을 한 종목 안에 다 받으셔야죠. 3세트만 했는데 다 받아야죠. 근데 그거 날 때까지 무작정 막 늘리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느낌이 날 때까지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라 최소화된 세트 안에서 그 느낌을 만들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직까지는 아 내가 발전이 더 이상 멈춘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아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이거는 라이프타임 내추럴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약물 사용자들은 이걸 못 느낀다는 게 아니라 돌출혈들이 못 느낍니다. 돌출혈들. 약물 사용을 하다가 약물을 끊으신 분들은 계속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시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물 사용에 애초에 하면 안 됩니다. 이 보디빌딩 분야에서 어떠한 목표와 꿈을 갖고 계시든 간에 약물 사용 절대로 절대로 저는 권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탄수화물도 줄이고 수행 능력이 저하돼서 가장 많이 체감되는 저하는 지구력인 것 같아요. 네, 근력도 근력인데 딱 일정 개수 넘어가면 푹 하고 힘이 빠져버리네. 구독. 숄더 프레스 머신을 사실은 거의 잘안 쓰는데 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요 숄더 프레스 머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게를 세 군데다 꽂을 수 있는데 각각 꽂는 부위마다 느낌이 달라져요. 여기 꽂으면 하단부에서 저항이 세고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저항이 날아가고 내려갈수록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가운데에다 노멀하게 할게요. 운동에 대해서 너무 자극과 고립에만 치우쳐 계시지 않나요? 혹시 그런 거에서 살짝 벗어나서 좋은 동작을 올바른 협업이죠, 협업. 근육이 각각의 근육과 관절들이 톱니바퀴처럼 착착착 움직이면서 동작을 만들어내는 거에 집중하셔서 이 운동이 내가 잘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데 집중을 해보십시오. 자극이 잘 먹는다가 아니라 아, 운동이 되게 잘 움직임이 잘 일어난다. 되게 편안한 움직임이 일어난다를 연습을 해보시고요. 중량이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해보세요. 운동이 재밌어집니다. 내가 다루고 훈련하는 중량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그리고 그 훈련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운동이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하게 되고 두 개 더 하고 자연스럽게 운동 강도가 늡니다. 근데 내가 운동 강도를 늘리고 싶어도 그 자세가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하면 강도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운동 자세를 올바르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는 거, 안정성을 만드는 거, 가동성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운동 강도 저절로 신이 나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극 준다고 애써서 불편한 자세를 만들어서 운동을 하지 마세요. 그럼 더 운동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총평을 해보고요. 도움이 되셨고 또 오늘 내일 운동하는 데 앞서서 좋은 모티베이션이 됐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까지 부탁드리고 피지크 선수 김승현이었습니다.